이번에 분해 두목은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의 기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모를 보시는 모든 흑자이기 때문에 상당 폐지라는 가능성을 적어보이는 화일약품은 의약품 원료의 제조 판매 등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음화된 추세를 분포하고 최근에 단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런 박스권 하나하고 이런 박스권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가는 적어도 이 박스권 상단까지 하락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이 대략이고 정도에서 쉽게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의 첫 번째 이렇게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지지라인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수익차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 보여줄 확률이 있으며 그때 목표가는 잠고 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